그리고 뭐야, 완전 제곱식으로 풀려고 보니까 x의 개수도 지금 홀수고 해서 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이용한다? 근의공식 이용한다. 자, 적용해 보자. x는 2a 2 곱하기 a가 뭐야 여기서? x제곱의 개수야 얘들아. a는 x제곱의 개수 1이지.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b는 뭐야?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다시 말하면 5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c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자, 맞아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계산하면 25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만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10이네. 따라서 계산해주면 37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해줄 수 있겠다. 됐니? 근의공식은 선생님 솔직히 증명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증명을 보는 게더 짜증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해라? 암기해줘. 알겠지? 증명 가능하지? 다시 말하지만 근의공식은 뭘 이용해서? 2차원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이용해서 근을 쉽게 구해주는 방식이야. 알겠지? 선생님이 증명하면 아마 여기 절반은 자고 있을 거야? 증명해주세요. 증명해? 저번에 했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 한번 했나? 네. 한번 더 보고 싶어?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증명은 어디야? 뭔가 분수하고 막 만나고 그랬잖아. 그래서 뭔데? 몰라. 하는 거 해봐. 자, 증명 한번 해? 얘들아? 네. 자, 증명! 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봐. 진짜 자버릴 것 같은데. 증명 보고 싶어? 네. 너네 자면은 이제 나 앞으로 문제 푸는 개념 설명하면서 증명 하나도 안할 거거든. 너네 자면. 알겠지? 했던 것 같아.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방법 완전 제곱식 이용한 근의 풀이법으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다시 말하지만 x제곱의 개수 a로 묶어줘야겠지. a로 묶으면 a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써주고 우리 아까 거랑 똑같아. 뭐 더했다 빼줘야겠어. a분의 b에 플러스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 빼줘야겠지. 얘 절반이 얼마야? 2a분의 b 아니야? 2a분의 b 즉 더하기 4a제곱분의 b의 제곱을 더했다 빼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플러스 c 그대로 써야지. 되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밑에 거 a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줘야겠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지 현재. 게다가 지금 앞에 a가 곱해져 있지. 거기다가 얘네 둘이 분배해서 밖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사실 이거 지금 증명하는 게 완전제곱식 풀이 다시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거야. 자, 얘를 이제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자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지. 자, 여기서 양면 a로 나눠줘야겠지? 양면 a로 나눠주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양면 a로 나누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 여기서 얘 통분부터 좀 시켜놓자. 얘 통분시키려면 4a제곱으로 분모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 분모 분자에 4a를 곱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곱해주면 그냥 곱해서 바로 씁시다. 그러면 4a제곱분의 4ac 즉 다시 말하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되는 거 보이니? 보이지? b제곱분의 다시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제곱근이잖아 얘들아. 제곱근. 제곱근이니까 풀어주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 다음에 얘만 넘겨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다. 얘만 넘겨주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루트값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해를 구한 거야. 구한 건데 지금 현재 근의 공식이랑 좀 다르게 생겼지? 근데 얘 잘 보면은 이 루트 4a제곱? 루트 4a제곱? 루트 4a제곱? 루트 4a제곱은 루트 2a의 제곱이랑 똑같지 않나? 루트 2a의 제곱? 근데 여기서 살짝 안 배운 부분이 나오는데 살짝. 왜냐면 이 루트 어떤 수의 제곱? 얘들아, 루트 a의 제곱은 뭔지 아니 혹시? 아니 배웠네. 루트 a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 배웠지? 절대값 a랑 똑같다. 얘 절대값 2a랑 똑같지? 됐니? 이 분모값이 뭐랑 똑같아? 절대값 2a야? 그치? 근데 사실 절대값 2a이기는 한데 a값이 0보다 크면 뭐 플러스 붙고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붙는데, 맞는데 앞에 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쓰지 말자고. 알겠지? 절대값 쓰지 말고 그냥 2a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차피 땅은 끝났지? 얘는 분모 통도 되어 있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됐니? 지금 그림 혹시 나왔지? 이렇게. 자,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증명을 선생님이 열심히 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외워줘야겠지? 근의 공식을 못 외워서, 잘못 외워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야겠지, 우리 반은? 최소한? 알겠지? 좀, 그 가려운 부분이 해결이 됐어? 지금? 네. 알고 있었다고? 다 알고 있었어? 그래? 지우 시켜볼까 그랬다. 자, 아무튼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 얘들아.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여기 x의 계수가 여기서 짝수잖아 얘들아? 만약에 얘가 만약에 짝수야, 2b'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b' 짝수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b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2b'이 들어가면 되겠지. 2b'. 자, 여기 다시 써볼게. 자, 여기 다시 우리 근의 공식 다시 쓰면 x는, 자, 어떻게 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 b 대신에 b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2b'이 들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b'이 들어가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안에 들어가면 4b' 제곱으로 나오겠지?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고, 자, 보면은 여기 4, 4 둘 다 곱해져 있지? 지금 루트 안에 4, 4는 어떻게 빠지겠어? 앞으로 빠질 때 4는 2의 제곱이니까 2로 앞으로 빠지겠지. 2 모르겠어? 4는 얘들아 2의 제곱이잖아. 요새 우리 루트 2의 제곱은 얼마야 얘들아? 루트 2의 제곱 절대값 2. 그래, 정석적으로 풀면 절대값 2인데 절대값 2는 뭐랑 똑같아? 2잖아 얘들아. 2가 앞으로 빠진다고. 앞으로 그러면은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로 빠졌다. 지금 2 앞으로 갖다 뺐어. 각 항에 둘 다 빼줘야지. 이렇게 각 항에.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남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보여? 2 보이지? 얘는 다 약분이 가능하지. 따라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반공식이지. 반공식, 짝수 공식. 자,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1차항의 계수가 짝수일 때의 근의 공식도 이런 식으로 증명해 볼 수 있겠다. b 대신에 2b' 넣어서. 이해되니?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정말 유용하거든. 계수가 짝수인데 이거 쓰고 있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 계산을 일부러 더 어렵게 본인이 본인한테 자해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쓰면 된다고. 이제 짝수 공식도 다들 알고 있었지? 다시 한번 불러보자. 짝수 공식 뭐라고? a분의
마이너스 이거는 반이라고 해버려야 되더라. x의 개수의 반, 절반. 그치? 다시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되겠지. 이해되니? 외우는 건 너희들의 몫이다. 열심히 외워줘라. 모르면 큰일 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복잡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 오늘 했던 것도 있지. 괄호가 있으면 전개해서 이런 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2차식은 0골로 만들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까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지? 얘는 뭐 한다? 좌변을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좌변 전개해서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골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 또는 수수면은 양변의 적당한 수 곱해서 개수를 뭘로 갖춘다? 정수로 고치고 풀면 편하겠지.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치환해서, 한 문자로 치환해서, 얘 같은 경우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플러스 2는 0인데 자, 얘들아 이거 이 식도 여기서 전개하고 있지 말고 이거 전개하지 말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반복되고 있잖아. 이럴 때는 뭐 한다? 얘를 a로 치환해서 푼다. 얘를 a로 치환해서 푼다. 전개하지 말고 치환해서 풀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되지. 1,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서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3 깔끔하게 나오지? 따라서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a값도 아니잖아. a값이 아니라 x값이야? 그러면은 다시 a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다시 대입해주면 그만이지. x 플러스 2 대입하면 얘는 x가 되겠네. 그냥 x 곱하기 얘 x 플러스 2 넣어주면 이 값은 x 플러스 1이 되네.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0이다 따라서 이 값이 0이거나 또는 이 값이 0이 되어야겠네. 따라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괜찮니 다들? 인상이 괜찮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뭐 개념원리 확인하기는 좀 너무 쉽지 얘들아. 자, 138쪽에 필수예제 1번에 3, 4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보자. 아, 다시 필수예제 1번에 2, 4번 이렇게 두 개 풀게. 2, 4번 2, 4번을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를 구해보자. 근해공식.